Okay, so where are you from? Where did you study? What's your Ooh, such a nationality? hard question. Oh, Lord. Oh, So Lord. difficult, right? Okay, so Oh, this was to put it in one word, I'm a huh? third culture kid. Okay. 태어난 건 사우디에서 태어났고, 근데 자란 건 아랍에미리트랑 태국이랑 이제 미국은 잠깐 대학교 때문에 갔고, Oh my God. 이제 겨우 4년차 들어가는, 5년차 들어가는. 그럼 한국에 오신 지 4, 5년밖에 안된 거예요? 네. Oh 맞아, 한 my 4년 된것 God. Oh my God. This is like shocking to me.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되게 어려워요. It's where am I from? 난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러네. 진짜 어려운. 왜냐면 내 정체성에 약간 야, 그치. 야. 그게 있으니까.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유튜브 콘텐츠를 보니까 독일어를 독학하시는 영상도 올리시고, 면접, 오픽, 토스, 그룹 스터디, 회화, 심지어 클래스 101까지 오픈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셨어요? 사실 한국에 온 거는 그때 한 17년, 2017년도? 16년도부터 그 약간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아예 중동에 살던 분들이. 그때 한 번 우르륵 다 왔어요. 맞아. 지금 미국에서 오듯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냥 일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는 영어가 있으니, 그때 진짜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이력서를 뽑아서 올드스쿨하게 여기저기 문 두드리면서 이렇게 종이로. Oh 했어요. my 저거 생각하면 와 god. 너무 와 so embarrassing. Oh my god, 내가 그걸 진짜 어떻게 고생 했지? 많이 했다. 그래서 우연히 어디로 들어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고 적성에도 맞고, 그리고 처음 들어갔던 학원이 아이들 가르치던 학원이었는데 이 학원이 약간 불량아들이 많은 그런 어머, 어떻게?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런 어떻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약간 그렇지, 그 맞아. 사회적인 눈치가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애들 마음대로 휘어잡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쉽고,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아이들 떠나서 더 성인들도 가르쳐 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I found my passion. 그러면은 선생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생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다른 옵션을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그 당시에는 솔직히 시급이 세니까 학원에서 일하는 게 시급이 세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맞아. 그 당시에는 그 작은 시간을 가장 많이 벌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됐어 가지고 저기를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아예 여기로 이제 한 길만 팔려고요. Because it's so nice what I do.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가요. 선생님 영어 가르치실 때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오, 저는 학생들 웃길 때. 본인이? 예, 제가 학생을 웃기게 만들었을 때, 웃게 만들었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해요. 이거 예체능 쪽에 그 끼가 나오나 보다. 맞아, 약간 그래서 제일 가끔씩 아, 오늘 수업 안 풀렸네 할 때는 그 수업 중에 학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웃지 않았던가, 내 개그가 안 터졌거나. 그때 약간, 약간 되게 기분이 찝찝해요. 왜냐면 어차피 영어 실력은 그런 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가르쳐도, 바로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하고, 맞아.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야지 그 친구가 이제 말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저런 건 기대는 안 하고요. 다만, 어차피 웃는 거, 약간 영어 선생님이랑 영어로. 영어하면 재밌네, 웃기네, 그 여운이 남으니까. 그럼 영어 호감도도 더 올라가고. 그쵸.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영어 가르칠 때, 아,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언제예요? 좀 영어를 혼자서 배우셨던 분들이 그 통번역 본능이 있어요. 해석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통번역 같은 것도 저 같은 사람 대학원 가서 배우는 건데, 영어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문법 하나하나 해석하고 표현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너무 답답해요. 근데 또 어른이니까 그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힘든 거 중에서 specifically 이거는 정말 내가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의 삶으로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전 진짜 나는 이건 못 가르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뭐 문법. Sarcasm. Sarcasm은 직역해도 sarcasm이고 의역해도 sarcasm인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 상황에 가서 이해를 맞아. 해야지. 맞아. Oh my lord. 그러면은 이런 학생, 이런 characteristics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은 난 진짜 너무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런 학생이면 난 1,000명 몇만 명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좋은 학생은 백지 상태인 학생? 아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미 난뭐 토익도 봐봤고, 뭐도 해봤고, 과외 받아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고집, 영어에 대한 고집이 생겨서 그 영어를 한국 영어에서 진짜 쓸수 있는 회화 영어로 옮기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그 트랜지션이 너무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양쪽 방향, 선생님 학생 방향 둘다 노력을 해야지 그걸 깰수 있는 부분이라 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잘안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백지인 상태의 학생이면 처음부터 그거를 그렇죠.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와, 이거 나도 배워가겠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학생이 진짜 싫다. 소위 말하는 진상. 진상? 우선 그 통번역 본능? 그게 자꾸 좀 해석하고. 심한 분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직역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 직역의 착각. 와, 이거 나도 진짜 이거는 오. How do you approach this? How do you prepare yourself for people who kind of, you know, leak that little sense of stereotypical 난 직역이 난 이것도 알고 가야 돼. 이런 사람들. How do you approach that and prepare yourself for that? 우선 one thing that works is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읽게 해요. 그리고 해석을 시키지 않고 그 문장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okay, 그럼 이 문장에 누가 뭘 먹었죠? 누가 뭘 먹었어요? Then they tell me the answer. Okay, 여기서 끝.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혼자서 시키면 또 그게 안 되지. 다시 원래대로 주어가 뭐고 가지.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어딨고, 이미 다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약간 자각시켜 주려고 해요. Give them self-awareness. 이미 이해했다는. 했다는 거를 내가 해냈다는 거를 그쵸, 그쵸.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조금만 더 가기가 어른들은 특히 진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선 자기 목소리를 찾아줘요. 한국어도 사람마다 말투가 있고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진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뭐 미국식 영어 있다, 영국식 영어 있다, 호주식 영어 있다 하는데 미국 안에서도 사투리가 맞아.
개예요. 그리고 저기 사투리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약간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like Californians talk like 에 people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나의 진짜 second 자 나의 인격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저걸 찾아주도록 별 얘기 다 해요.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띄엄띄엄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다 적어서 성격에 맞는 형식으로 새로운 뭐 표현, 혹은 새로운 말하는 방식 이런 걸 그걸 알려줘요. 다 적어줘요? 난안 적어주는데, 난 본인이 그러면 적으라 그러는데. 전 약간 사람마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Like a 맞아, doctor 맞아. prescribing, diagnosing what your problem is. Right. 약간 엑스레이 한다는 느낌으로 맞아. 말 시켜놓고, 적고, 분석하고, 오케이. 소심하신 그럼.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세요. 아우, 나 선생님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우리 자주 연락해요. 나 이따 Oh, 핸드폰 번호 딸 yes. 거야. 선생님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연령층에게 이것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탄탄하게 다지고 가세요 하는 게 선생님한테는 뭐예요? 이미 한국 영어 교육 시장에 이것만은 해라라는 정보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피킹도 해야 되고 쓰는 것도 해야 되고 읽는 것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다 있는데 여태까지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문법 먼저 해라. 아니면 귀 먼저 트여라. 리스닝부터 해라. 아니다. 글부터 써야 돼. 일기부터 써라.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한 번에 다 돼야 하는 건데, 한 번에 다 되는 거고, Hello, how are you? 라는 한 문장을 꺼낸 순간부터 How are you? 라는 문법 이미 들어가 있고, Speaking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외국어를 그렇게 배워왔어요. 맞아, 수만 가지 나도. 외국어를. 나도. 근데 한국은 어떤 선생님이 문법이 더 중요하니 문법부터 배우라고 하고, 어떤 맞아. 선생님이 귀가 트여야 말이 튼다 맞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쾌도의 다 맛을 달라. 해라라고 해고 다 달라. 동시에 하는 게 언어인데 그래서 뭘 하든 언어를 언어처럼 동시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는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걸 grammar하고 listening하고 reading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갔는데 한국은 특히 한국 교육 시스템,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에 보면 listening 따로, reading comprehension 따로, 뭐다 따로 하니까 그거 말 된다, 진짜. 성인 어학원에 같이. 가면 문법반, 회화반 이렇게 나뉘어져 나눠져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눠서 배우면 문법을 배워 문법을 회화를 적용하는 방법을 또 연습을 하고 배워야 하고 회화를 먼저 맞아. 배우면 내가 이 회화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문법을 또 다시 배워야 같이 하고 가야 되고, 맞아. 이를 두세 배로 늘려요, 한국에선. 맞아.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미 몸에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어른들 특히. 그래서 그러네. 파닉스도 가끔씩 문의가 와요. 파닉스 가르쳐 줄수 있냐고. 근데 파닉스라는 것 자체는 전 어렸을 때 물론 어렸을 땐 제대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뭐 단어 뭐 제대로 뭐 cat, bat 이런 걸 배우면 단어로 그 소리를 배우는 게 파닉스인데 한국에서 파닉스 책이 따로 있잖아요. 그 맞아. 발음 기호도 있고 발음 기호를 외워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알파벳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발음 기호를 배워요? Oh my 맞아. lord. I know. Hey, it's pretty crazy. 근데 진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면서 밖에서 영어 하는 걸 부끄러워요. You know what I mean? 근데 언어라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 지금 밖에 야외에 있어? 누가 날 누가 판단하면 보면 어떡해? 어떡해? 영어에 맞아. 그렇게 투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는 영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 싱가포리안 친구들은 10명이면 10명 다 영어를 하거든요. 그게 싱가포리안 잉글리시라도
그리고 일상생활에 나가면 메뉴판에도 뭐 Cantonese, 영어, 중국어 따로 있고. 근데 한국에는 싱가포르보다 더 영어에 집착을 하면서 순댓국밥집 가면 한글을 모르면 주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외국인이면 내가 뭘 먹고 있는 오늘부터 건지 안 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배우는 건가? 이럴 거면 그냥 아예 부담 없이 영어는 안 배워도 된다라는 마인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영어가 선택적인 취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는 필수다라는 그런 강압? That atmosphere it exists. 특히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해야지 토익 점수를 따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오픽 그래도 점수를 점수가 따야지 승진을 높아야 할 수가 되고. 있고. 그거 어차피 맞아. 안쓸 거면서. 맞아. 맞아. 너무 진짜, 그건 진짜 현실적으로,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주위의 환경 자체가 영어를 쓸수 있는 기회를 안 줘.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선 지금 영어는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한국이란 사회 내에서 서로 보여주기식을 위해 배우는 영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태국이든 제가 살던 곳이든 다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 이유는 진짜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그냥 내 친구들 중에 이거 다 쓰는 사람들이 있네. 나도 그냥 배워야겠다. 이건데 한국에는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이게 진짜로 영어를 왜 배우는 건지. 그래서 다 물어보면 나가서 쓴다고. 그냥 나가서 쓴다고. 여행 가서 쓸 거예요. 언젠가는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냥 오늘 당장 저랑 같이 쓸 수도 있는데, 맞아, 그게 맞아. 아니라, 여행 가서 쓰려고. 선생님이 연령대별로 따졌을 때 제일 즐겁고 제일 재미있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이에요? 성인, 20대, 30대? 왜냐면 이제, Oh, very specific. 그때 배울 때는, 진짜. 모든 얘기를 다 하거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19금 얘기도 하고 진짜 맞아요. 외국에서 친구를 사귀면 할 얘기들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럼 그 내용을 듣는 저도 너무 재밌고 이런 걸 가르치는 저도 너무 재밌고 토픽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이제 보통 회화 같은 거 하면 뭐 회화책을 쓴다고 하면 기본적인 토픽들이 있잖아요. 뭐 인사하는 방법부터 뭐뭐뭐뭐 근데 영어가 진짜 재밌어지는 순간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나랑 진짜 연결된 얘기를 할때 재밌어지거든요. Because honestly, who likes listening to other people's stories? Exactly. People like to talk about themselves. Exactly. 그걸 하게 되는 순간부터 재밌어지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린 애들은 아직 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래서. 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물어보면 똑같아요. 어제랑 똑같아요. 근데 저거는 제가 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성인들은 그게 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전 그게 더 재밌죠. 이 책은 꼭 영어 공부하실 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책 있으세요? 영어 공부랑은 상관없고요. 약간, 자기 개발, 자기 발견, 인생의 태도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태도. 인생의 태도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을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공부할 때도,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렇지. 난 못해. 맞아. 이런 말을 가볍게 농담 삼아 해도 이건 뇌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렇게 한계를 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 저도 맞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미 시작 전에도 블로킹을 해버리면 제가 아무리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해도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이 책은 그걸 발견하게 해줘요. 넌 사실 매우 부정적인 사람인 거 몰랐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터득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이구나. 그렇죠. 영어를 접하는 본인의 태도와 자세 자체를 가꿔주고 다듬어줄 수 있는 책인 거네요. 그렇죠.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뭐든 뭐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이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BTS가 프렌즈를 보고 영어 Oh공부를 Lord, 했다는. please, Jesus Christ. 진짜 뭔지 알죠? 이것 때문에 나한테 진짜 많은 선생님 진짜 프렌즈 보면서 공부하면 도움 되나요? 이 질문을 난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들었어요, 그거를. 얼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BTS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BTS 진짜 좋아해요. 멤버들 각자 한명한명다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얼미 여러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이 아닌 또 다른 교재가 아닌 또 다른 걸 사용한다면 선생님은 뭘 추천하실 거예요? 우선 그 컨텐츠 종류보다는 내가 진짜 덕질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덕질하게 되는 미드도 다 좋아요. If you like it. 내가 원래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고 이런 프렌즈 시트콤이잖아요. 시트콤 보는 걸 좋아하면 근데 예를 들어 제 다른 지금 1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학생은 그런 손발 오그라드는 로맨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me 제가 같이 too. 만화책을 읽자고 했어요. 오, 순정 만화책. 만화. 순정 그런 만화. 엄청나게 오그라드는 남자들은 다 잘생기고 여자 한명다 둘러싸고 약간 이런 순정 삼각관계 만화를 꼭 같이 있고. 읽자고 했어요.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더 읽고 싶어져요. 그렇지. 어떤 분은 엄청 열정이 넘치는 친구였어요. 그분은 열정에 대한 뭐 테드 강연이나 이런 걸 찾아서 줬어요. 재밌어요. 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덕질하고 싶은 걸 그냥 영어로 하면 돼요. 그러면 컨텐츠라고 치면 구글 사용하는 방법을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어로 방탄소년단을 덕질하고 싶으면 구글에 가서 Who is 네이버가 BTS부터 아닌, 쳐가지고 네이버가 아닌, 그래, 제발, 좀, 독일 링크 아무거나 눌렀으면 좋겠어요. 맞아. 영어로 검색을 하는 그팁 좋다. 진짜 좋다. 그거 너무 좋다. 와. 자, 선생님의 그러면은 선생님의 영어 강사로서 선생님의 멘토, 아니면 인생 멘토, 누구예요? 우선 강사로서의 멘토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이런 데서 활동 많이 하는 주로 세 분이 있어요. Three people. 그 중에 한 분은 부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지민쌤이라고 계시거든요. And she is on fire. Like, 어떻게 그렇게 Really? 많은 학생들을 1대1로 밀착 관리를 하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점 약간 본받으려고 염탐하면서 말도 걸고 내가 자기를 염탐했듯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 열정이 넘치는 달병과 영쌤이라고 계세요. 그 이제 he's mainly on YouTube and Instagram. 근데 이분도 되게 선한 영향력? 뭔가 very motivation을 많이 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라 쌤이라고 목소리랑 발음이 엄청 매혹적인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너무 진짜 클래시한 잉글리쉬. 저는 심지어 미국에서 애틀랜타 살아가지고 나도 잘했었는데? You know American people have horrible grammar? They actually don't speak in grammar. They speak in dialects. 그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로얼 쌤은 그거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오. 저거는 오. 근데 그걸 가르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맞아요. 저거는 진짜 영어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거죠.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 또는 뭐 주위 사람들 많은 분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 채널이 뭐 구독자가 많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통해 통해 언젠가는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우 현실적인데 제발 숙제 좀. 매주 얘기해요, 매주. 제발. 애나 어른이나 숙제는 다 똑같구나. 숙제랑 복습 꼭 해주세요, 제발. 딴거다 필요 없고, 숙제랑 복습. 이제 이거 보면 아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를 하시는지 이제 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더 하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를 선생님이 갖고 배경으로 갖고 계시고 이런 열정으로 하고 계시는 거에 저는 진짜 full respect 정말 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땡큐, 너무 땡큐. 멋져요, 너무 멋져요. 오늘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 볼게요,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땡큐. Thank you.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잘 지내세요. 재밌었어요. 네, 고마워요.